지난번에 생명, 우리가 생기를 좀 더 깊은 단어를 쓰면 그 생기는 곧 생명이다. 물이 생명이 아니라 생명은 힘이다. 에너지다. 죽은 생명체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에너지다. 죽은 것을 살리는 에너지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서는 이 생명, 생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생명, 이 생기에 대하여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그렇지. 그 생명이라는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거를 여러분이 좀 더, 그냥 단순히 생명이 들어오면 죽은 것을 살린다. 이 차원에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봄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는 계절이다? 생명이 보이는 계절이다. 물론 생명이라는 그 힘, 에너지를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생명 때문에 나타나는, 그 생명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봄에는 아주 많이 나타나니까 결국 그 현상을 통하여 우리는 야,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생명이 약동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겨울 내내 싹이 안 나든 그 나무 가지에서 싹이 뭉트고 그렇죠. 이제 매화꽃의 경우는 꽃망울이 생기고, 그래서 꽃이 탁 피면 우리가 야, 그게 생명에 대하여 야 하는 거예요. 그 없던 것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모양이 쫙 펼쳐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꽃망울을 탁 터뜨려 줌으로써 여러분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까꿍 하는 거다. 그 순간 우리의 유전자는 켜진다. 그래서 그 꽃망울이 탁 터지는 그 아름다움, 그 자체도, 아름다움 그 자체 속에도 힘이 있지만, 그 꽃망울이 탁 터지게 하는 그 생명, 생명 에너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유전자가 더 확실하게 켜집니다. 꽃만 봐도 터져. 그런데 그 꽃을 피우는 그 힘이 바로 생명이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작용하는 곳에는 진실이 있고, 선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뉴스타트는 그 진선미, 그 사랑에 집중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한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는 알파파를 유지할 수 있어. 그리고 알파파가 유지되면서 유전자는 회복되게 돼 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 뇌파를 알파파로 만드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호흡. 심호흡.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악산 소풍강근 참 요즘 말로 신의 한수였어. 그렇죠. 우리 차세미님이 그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갔다.
참, 그, 날씨가 오늘 그 시간 동안만, 어떻게, 예, 네, 참 신의 한 수였어요. 그래서 참, 우리 유전자가 많이 켜졌는데, 또 밤에는 또 춤 꺼져. 좋았어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자 그래서 이 오늘 저녁 강의 제목은 생명이 있으면 썩지 않는다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생명이 나가면 죽어요. 죽으면 썩어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이 나가버려서 죽는다면 썩어요. 그래서 우리가 냉동이 됐을 때는 죽어도 썩지를 뭐예요? 않으면 그대로 거기 생명이 들어오면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냉동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발전하고 있고 그 냉동 생물학 때문에 지금 많은 그 부자들이 죽을 때 즉시 냉동시켜요. 그래서 즉시 그 냉동시키는 방법도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즉시 냉동시켜서 냉동실에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혹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앞으로 10년 혹은 30년 후에 어떤 의학이 발전돼가지고 특별한 치료법이 나오면 이 세상에서 그 병을 치료 못하고 죽었던 사람을 치료법이 개발됐을 때 살려가지고, 그래서 치료할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런 희망을 가지고 냉동시키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도, 하실 마음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 미국서, 그 아리조나 주라는 데서 많이 한대요. 그거 한 4억 내지 5억 든대요. 근데, 그거, 여러분, 40년 후에 탁 깨어나보니까, 여러분, 그거, 깨어나보면, 자기가 알았던 사람들 다 뭐예요? 다 죽고 없어. 네, 완전히 딴 세상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까? 그렇죠. 하여튼, 재밌는, 그,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지금,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있는 한, 안 썩어요. 안 죽고, 안 썩어요. 생명이 탁 나가버리면, 썩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썩는다는 말은 우리가 좀 더 유식한 단어를 사용하면 부패한다 합니다. 부패. 예. 부패. 예. 부패는 왜 될까요? 부패는 저절로 부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패를 시키는 부패 물질을 생산하는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패 박테리아라고 그러는데, 예, 그건 막 지금 얼마든지 있어 우리 환경에 부패 박테리아.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부패 박테리아가 들어와봐야 썩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그 면역 세포에서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부패 박테리아가 우리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부패 박테리아가 이렇게 활발하게 번식을 못해요.
그 썩을려면 부패 박테리아가 세포 분열을 활발하게 해서 번식을 막 하면서 부패 물질을 부패 촉진 물질을 생산해내야만 부패가 막 썩어요. 부패가 되는데. 근데 이제 부패가 잘 되려면 어떤 때 부패가 제일 잘 돼요? 온도가 높을 때입니다. 더울 때 부패 아주 빨리 돼버려요. 추우면 그 박테리아가 이제 추우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박테리아에게 생명이 잘 못 오니까 그 박테리아가 부패 박테리아가 그 부패 촉진 물질을 생산해내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냉동하면 안 썩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 살아 있는 것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생명이 탁 나가 버리면 즉시 부패가 시작이 돼. 왜? 그 면역 세포도 죽어버리기 때문에 면역 세포에서 부패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해야 안 썩는데 그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을 못하게 되니까 생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썩기 시작한다. 이제 알았죠? 됐죠?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계란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계란은 살아있는 거요? 죽어있는 거요? 예? 예? 계란은 살아있다. 손 들어보세요. 살아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계란이 살아있다면 썩어 안 썩어? 예? 아니, 금방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계란이 썩는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썩는다면.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아, 썩어요. 그럼 왜 계란이 살아있다고 그래요? 썩는 줄 알면서. 그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이렇다고요. 금방 배운 거를 적용을 안 시켜. 그렇죠. 그러니까, 계란은 썩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거라면 절대로 안 썩어요. 그러면, 계란이 썩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란에 생명이 오기 전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와야 계란이 생명이 있지. 근데 생명이 오기 전에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요. 그래서 계란에 생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안 썩어요. 안 썩어. 이거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네. 자, 여러분. 계란은 우리 실내 온도 25도에서도 놔두면 썩어요. 천천히 썩지만 썩어요. 하여튼. 그러면 28도에서는 25도 때보다 빨리 썩어요. 30도에서는 더 빨리 썩어요. 35도가 되면 어떻게? 아주 빨리 썩어요. 36도에서는 더 빨리 썩어. 37도에서는 후딱 썩어요. 38도에서는 37도에서 후딱 썩는다면 38도에서는 뭐예요?
후다닥 식어야지. 근데 38도가 딱 되면 안 식어. 안 식어.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38도에서 계란이 안 식는다고? 안 식어요. 네. 계란을 안 식게 하려면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 네. 그래야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을 못하지. 그래서 계란을 냉장고 밖에 넣어놓으면 썩어.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썩어. 그런데 여러분, 38도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더워. 36도, 37도에서도 썩는데, 37.5도에서도 썩는데, 38도 딱 되면 안 썩어. 하루가 지나도 안 썩고, 3일이 지나도 안 썩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어. 세상에, 열흘이 지나도 안 썩어, 38도에서는. 그 왜 그래요? 예? 예, 38도가 되면, 하나님이, 아, 이제는 생명을 보내도 되겠구나. 그래서, 어디에다, 계란, 어디에다가 생명을 보내요? 저는 옛날에 이게, 이 계란이, 이제 우리 외갓집에 가면, 이제 과수원 외갓집에 가면, 그 이제 병아리, 저 계란 부화, 암탉이 이렇게 품고 있고, 병아리가 나오는 걸 봤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계란이 병아리가 되다니. 응. 그래서, 그, 우리 외삼촌이 천재예요. 공부를 막 너무너무 막 맨날 책 읽고 막 공부하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서울대학교를 전체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 그 신문에 나오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 외삼촌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 모든 걸 다 대답했어. 그 책을 많이 읽고 다 뭐든지 다 알아. 그런데, 응? 그런데, 삼촌, 계란이 어떻게 병아리가 돼? 그러면, 모르겠대. 그럼, 그런 거를 설명한 책 없냐? 내가 책을 아무리 찾아도 그거 설명한 책은 없대. 계란이 왜 병아리가 되는지. 여러분 책 봤어요? 어떤 선생님도 그거 설명 못해. 왜 설명 못해요? 그렇죠. 생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면 그 대답 못해. 그래서 그 생기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거를 알아야만, 이거를 알아야만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걸 대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알면 어떻게 계란이 병아리가 된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느냐. 자, 생기가 38도가 돼서 딱 되면 하나님이 몇 도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36도, 37도다. 그럼 지금은 36도, 37도에서는 생명을 보내면 안 되겠다. 조금 온도가 조금만 더 오르면 8도가 38도가 되면 생명을 보내자. 그래서 보내요. 그럼 어디다 그 생명이 와서 어떻게 하길래 그게 계란이 돼? 아니 병아리가 돼. 병아리가 되게 돼 있어. 이거 계란이라고 그렸는데
계란 같지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계란이다 치고, 노른자에. 아시겠죠? 네. 춤을, 멋지는 춤을 보고 나니까 자꾸 제가 춤을 춰.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 계란에. 계란에 요게 있어야 병아리가 됩니다. 뭐? 요게 뭐예요? 계란 노른자에 눈이라 그러죠, 씨눈? 응. 콩에도 씨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똑같아. 저 씨눈이 없으면 생명이 와도, 병아리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 씨눈이 뭔데 생명이 오면 계란이 병아리가 될까? 유전자야. 요게, 계란에 있는 단 한 개의 세포야. 요 속에 유전자가 탁 들어있어. 무슨 유전자? 계란 심장 만드는 유전자, 계란 모세혈관 만드는 유전자, 계란 병아리 간 만드는 유전자. 모든 유전자들이 저 씨눈 세포 한 개 탁 들어있어요. 콩도 그 콩알에가 딱 씨눈 거 하나 딱 떼서 보면 그게 유전자가 쫙 들어있는데 무슨 유전자 들어있어? 뿌리 만드는 유전자, 떡잎 만드는 유전자, 줄기 만드는 유전자, 가지 치는 유전자, 잎사귀 내는 유전자, 꽃 피우는 유전자. 열매면 다 하나님의 계획서, 프로그램이야. 뭐 만드는? 콩나무. 그래서 콩나무 만들어가지고, 어? 한 알에 콩이 수백 개의 콩이 되도록. 예.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시키기 위해. 그래서 이 계란도, 예. 여기, 딱 병아리 한 마리가 되도록 모든 그래서 깃털 유전자도 있고 다 있어. 그래서 그 유전자가 유전자에 드디어 몇 도? 38도 딱 되면 하나님이 아 38도가 됐구나. 그리고 생명을 자, 보내면, 이 생기야. 그런데, 이게 38도가 되기 전에는, 생명이 오기 전에는, 여기에 있는 병아리 만드는 유전자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게? 꺼져 있어. 생기가 없이 유전자가 다 꺼져 있으면 그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썩어. 왜? 이 생기가 와서, 유전자가 켜져야지만 이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그 유전자가 생산해내죠. 그래서 생명이 딱 왔다 하면 그때부터 안 썩는다니까.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이 다 왔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병아리 심장이에요. 쬐끄만 빨간 점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게 팔딱 뛰어요. 왜 뛰어요? 생기가 탁 심장 팔딱. 그러니까 생기가 딱 끊고 죽어버리면 심장 뛰어요 안 뛰어요? 그래서 안 뛰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 생기, 생명이란 것은 진짜로 현실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심장 지금 왜 뛰어요? 여러분이 야, 야 하고 뛰게 만들어요? 여러분 심장 뛰는지도 안 뛰는지도 뭐예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생기를 보면서 탁,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장까지 뛰게 해주면서 여러분을 섬기고 계신 그런 무조건적. 그러니까 우리를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병이 나요? 그 생기를 자꾸 막는 뜻을 내 마음에 너무 많이 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막 생기 막으려고 막 악한 뜻도 넣어주고 막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건 누구의 획책이요? 그건 악령들의 획책이야. 그래서 악령이 병을 준 거지. 하나님 병 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불행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럼 뭣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 줄도 모르고 하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수록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분인데 하나님 원망해봐야 유전자만 더 꺼져 세상에. 왜 하나님이 생명 주는데 그거를 원망을 해야 되니까 유전자 더 꺼지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다음은 심장이 팡 생겨 여기서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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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면서 심장으로부터 그 혈관이 모세혈관이 있잖아. 예. 그러면서 이제 간 만드는 유전자도 켜져가서 간이 생기고 이래서. 그래서 38도를 며칠 동안 유지시켜줘야 돼? 21일. 21일째가 돼보세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그 38도에서 21일 동안 이놈 계란에 안 썩는다니까. 이거 기적 아니에요, 이거? 이게 기적이야.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은 매 순간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보시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매 순간이 감사한 순간이야. 내가 내 심장 뛰게 하는 사람 나와 보세요. 없어. 못해. 그래서 보세요.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는 몰라.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T세포 다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동시켜가지고 T세포가 암세포에 접근하게 되면 그때는 또 탁 생기를 보내가지고 꺼져 있는 유전자를 탁 켜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암세포 깨끗이 죽여버려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도 몰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살아있게 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특히 여러분들에게는 더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왜? 죽일 암세포들이 더 많으니까, 나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과학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속에서 지배를 받아야 될 과학이 마치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과학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37도에서는 계란이, 뭐, 그냥 한 대여섯 시간 만에 썩어버리는데, 38도에서는 세상에 3주를 놔둬도, 가만 놔둬도 안 썩어. 그 안 썩는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증거죠. 그렇죠.
계란 속에서 지금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계란이 계란으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21일이 되면, 구멍이 빵 뚫리면서 삐약! 하고 계란을 깨고 병아리가 나와. 참 재밌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이 병아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지금도 또 부화기 있어, 우리. 그래서 계란 또 부화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다 키워가지고. 병아리 계란 깨고 나면 그때부터 본부장 잠 못 자. 그것도 뭐 해줄 게 많더라고요. 어떤 놈은 뭐 이렇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해주고 뭐 하여튼 그래 그 38도에서 안 썩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화를 시켜도 썩는 계란이 있어요. 어떤 계란이 썩을까? 생명이 안 오면 썩어요. 그렇죠? 왜 그 계란에는 생명이 안 올까?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무정란인가, 유정란인가는 우리 눈으로 계란을 보고 알아낼 도리가 전혀 없어. 그건 누구도 못해. 유정란, 무정란을 밝히려면 계란을 깰 수밖에 없어. 깨가지고 이 시눈을 어떻게 해? 시눈을 딱 분리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야 돼. 그래서 유전자가 엄마 유전자하고 아빠 유전자하고 같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이제 유정란이죠. 그런데 무정란은 엄마 유전자밖에 없으면 그건 결국 썩어요. 왜? 하나님은 현미경을 안 봐도 알아. 어느 놈이 무정란인지. 그래서 그 무정란한테는 하나님이 생명을 줄 필요가 없잖아. 그럼 생명을 안 주면 그거는 똑같은 38도에서 그 계란만 썩어요. 착 끝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봐도 알아.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공부해보세요.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공부해보면 너무너무 재밌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병아리가 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도에서 21일간이나 안 썩은 것만 해도 왜요? 기적적인데 안 썩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계란이 뭐가 돼 있어? 병아리가 돼 있다고. 생명체가 됐어. 그러니까 본래는 죽은 계란이에요. 그렇죠? 생명 없는 죽은 계란이에요. 그래서 썩어. 계란이. 썩는 계란, 죽은 계란이야. 그러나 38도가 딱 됐을 때 드디어 어떻게? 생명이 탁 들어간다니까. 예. 네. 그래서 살았냐, 죽었냐는 뭘로서 구별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생명이 안 들어가면 결국 썩어버려요. 생명이 들어갔다 하면 그때부터는 안 썩는 거예요. 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유전자가 그 생기, 생명을 받아서 잘 켜지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식으로 나타났구나, 성경에. 이런 거를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말이 뭐예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도 사랑한다. 말이 안 되잖아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는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의 상식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다 생명을 주고 아무 조건 없이 주시고 가시는데 지금 이 열두 제자들도 자기들이 3년 반 동안 뭐예요? 큰일 했구나. 고기나 잡으러 가자. 자기들도 그걸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를 했는지, 왜도 피 흘리고 죽으셨는지, 그것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건데, 그거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풀이 죽어가지고 고기나 잡자. 그런데 예수님 와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난 3년 반 동안 가르친 게 그게 무슨 뜻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다 공부한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50일째가 탁 되는 날 뭐예요? 성령이 쫙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에 불이 붙어, 야, 이제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명이 와서 죽은 개구리를 살리는 동영상을 우리가 봤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죽은 거 살리는 것은 뭐요? 흔해 빠진 얘기야. 죽은 생명이 아직도 안 와서 썩는 계란이 썩을 수밖에 없는 계란이 어떻게? 병아리가 된다는 것도 그것도 죽은 거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사실 죽은 거 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죠. 왜? 그 썩을 수밖에 없는 계란이 세상에 병아리가 되다니. 그렇죠? 그래서 이 병아리가 돼 가지고 이제 생명을 받으면서 살다가 그 달기 죽으면 어떻게 썩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다.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알게 된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옛날보다 더 깊이 알게 될 때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속에 그 중요한 필요한
유전자가 꺼져 있을 때 그 유전자들을 켜주고 계시고, 아, 정말 혹시 암이 있다면 그 암세포도 죽여주시고, 예, 우리가 모르는 새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게 4살짜리 고아입니다. 그게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시겠죠? 이 4살짜리가 완전히 고아가 돼버렸어. 왜? 폭탄 테러가 이런 거예요. 자기 누나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친척들이 다 오고 온 가족이 다 오고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때 똥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다가 살아남은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엄마도 아빠도 다 죽었어.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 여러분, 얘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다가 며칠째인가 되는 날, 이 녀석이 고아원 교실에, 교실에 칠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백묵, 예, 이게 있어서 그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고아원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누굴 그린 거요? 엄마를 그렸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엄마가 보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그려놓고, 엄마 옷 더러워질까봐 신발은 벗어놓고, 여기가 어디예요? 엄마 가슴이야. 엄마 가슴 밖에 가서 누웠어. 그러면서 뭘 했어요? 이게 엄마야. 이게 엄마 품이야. 이것이, 나는 지금 엄마 품에 안겼어. 그러면서 옛날에 엄마 살아계실 때 엄마 품에 안기면 그 따뜻한, 그 부드럽고, 예, 푸근한 그 엄마 품을 생각을 하니까 잠이 콜콜 들었어. 왜? 왜 잠들었어요? 유전자가 켜졌어. 무슨 유전자? 잠 오게 하는 유전자. 그게 무슨 물질인데 잠 오게 하는 물질? 멜라토닌. 멜라토닌 유전자가 엄마 보고 싶고 울고 그러면 다 꺼져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멜라토닌 생산이 안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근데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엄마 사랑. 이게 엄마 품이야. 여러분, 우리 때는요, 우리 나이 또래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4살, 5살, 6살, 뭐, 이, 여자애들, 어린 소녀들이, 그때는 요즘처럼 그런 인형이 없었어. 그래서 여자애들은 자꾸 엄마 흉내 내고, 그렇죠? 그래서 애기 안고 애기 젖 먹이고, 그거를 세상에 뭐 들고 했게? 벽에 들고 했다고! 근데 요 벽에가 애기가 아니란 걸 얘들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벽이야. 근데 이 벽에면서 요거를 애기라고 상상하자. 아시겠죠? 애기라고 상상하자.
그래서 뭐 자기 저자에서는 젖도 안 나오면서 젖 나온다고 어떻게 상상하자. 그래도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그래도 재밌어. 왜 재밌어요? 엔돌핀이 나와. 그래서 아기를 사랑하는 상상, 아기를 젖먹이져 주는 상상,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사랑을 받는 상상, 상상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상상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상상을 하면 그 상상도 뜻이야, 그렇죠? 좋은 상상, 아름다운 상상, 사랑하는 상상, 사랑받는 상상 하면 이 사랑의 힘이 생기가 돼서 유전자를 켜줘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나쁜 상상을 하지 마세요. 여자들은 나쁜 상상을 많이 하더라고. 제발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인이 암에 걸렸는데 남편이 이제 부인이 지금쯤 어떻게 하고 있을까?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서 우리 내 마누라를 봐야지. 그러고 오는 길에 장미꽃도 한 송이 사가지고, 그리고 마누라 좋아하는 복숭아도 몇 개 사가지고 막 가는데 부인은 뭐 하고 있게? 상상하고 있어요. 무슨 상상? 죽는 상상? 그래가지고 막 방구석에 혼자 막 이러고 앉아있으면 악령이 죽는 상상을 시켜. 여기 있던, 여기 유방에 있던 암이 막, 암세포가 막, 유방에서 출발해가지고 온 데로 돌아다니다가 폐로 가서 퍼지는 상상. 그거는 악령이 여러분 뇌 속에 집어넣어서 여러분 뇌파를, 영적 에너지가 뇌파를 지배하니까, 악령도 여러분의 뇌파를 쫙 지배하면, 그런 나쁜 상상이 일어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NO! 딱 거부해야 돼. 즉시 어떻게 해야 돼?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사는. 하여튼 거부해야 돼. 그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유전자 쫙 꺼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여자는 무슨 상상을 하고 그래가지고는 여자들은요 상상을 남자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해요. 그리고 상세하게 해. 어디서 그런 머리가 나오는지 그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면 막 제가 놀랄 정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줍디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막 오고 있는데, 이제 응급실로 자기가 실려갔다 이거야. 상상 속에서 세상에. 그래서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의사가 나오더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었다 이거야. 응급실에서. 그럼 죽었으면 상상 이제 더 이상 못 해야 되는데, 죽어도 상상을 하는 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장례식도 상상을 하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이제 관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관이 이렇게 좀 틈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남편 옆에 어떤 이상한 여자가 그래서 남편은 지금 여보 어때 오늘 좀 어때? 아, 당신 내 죽으면 딴 여자하고 살 거지? 아, 이거 뭐 전적으로 유전자 꺼지는 상상. 그 악령들이란 거예요. 아주 고약해. 아주 세부적으로 다 그렇게 여기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이 뇌파를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원해서 하는 생각은 안 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떻게? 악령들은 내 유전자를 끄기 위하여 그런 부정적인 고약한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네, 혼란시켜. 그리고 유전자 끌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알파파를 완전히 엉클어가지고 베타파로 만들어서 유전자 끌라고. 거기에 굴복하지 뭐요?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확고하게 거부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즉시 노래를 부른다든가 기도.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지금 악령이 나를 또 이렇게 유전자를 끌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악령을 막을 수 있는 힘은 나는 없어요 사실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와서 막아줘야 돼.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꼭 그걸 거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알고 보면 생각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쟁이란 것은 영들의 전쟁이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천사들, 그 다음에 사단의 천사,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을 우리가 악령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 영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우리 유전자들이 희생당하고 있대.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선택해. 어떤 영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 생명을 주는 영을 꼭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잖아요.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제, 혹시 잠이 안 온다든가, 불을 끄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 아, 하나님이 지금 내 암세포를 향하여 T세포들을 어떻게 막 보내고 계시다. 예. 그래서 탁 해서, 하나님이 또, 이 유전자를, 이 T세포 속인 유전자를 탁 켜셔가지고, 이렇게 착 T세포가 커지고 넓적해지고 그래서 암세포를 탁 죽인다. 막 죽고 있어 지금. 이렇게 이런 상상을 해보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이제는 악령하고 놀지 말고 하나님하고 놀아야 돼.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게 참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적극적 상상요법이라는 게 잠시 유행을 했습니다. 상상을 적극적으로 할 때, 이제 미국말로 그것도 positive imagery, positive하게 적극적으로 상상 imagination, imagery. 그래서 positive imagery therapy, treatment.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잘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는, 이런 설명할 것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여튼 상상하세요. 이렇게만 하면, 상상 한 몇 번 하면 지겨워져요. 아시겠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의미하면서 읽고 또 읽고 해도 다 읽을수록 재밌는데 이거를 무조건 암기를 해라 이렇게 되면 뜻도 모르는데 자꾸 암기를 하고 그럼 뜻은 모르면서 암기하면요 또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뜻을 기억을 해야지 문장을 뜻도 모르면서 문장을 기억할 때는 힘이 별로 없어요. 물론 기억 안 하는 것보다 좋긴 좋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면서 그래서 야, 자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그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노래를 부르시면서도 아주 그런 걸 상상하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스트레칭 분위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은 그 분위기라는 것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이 강당 안에 들어오면 부정적인 생각이 잘 안 나. 왜? 다들 뭐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여기서 듣고 배우는 것은 다 긍정적인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혼자가 딱 되면, 양령들이 온갖 잡념을 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이제 그 악령들과 싸우 노래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또는 뭐 노래도 미천이 없고 기도도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웃는 연습해야 되겠다. 또 오늘 비선대 가는 길에 어떤 분이 그냥 맞죠? 그래서 제가 뒤따라가면서 하하하하 맞장구를 쳐줬죠. 저 정도 돼야 돼요. 근데 하하하는 실제로는 누가 해야 되는데? 암 걸린 장군은 하하하도 안 하고 그때 따라서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참 여러분 마누라 심정도 좀 이해를 해줘야 돼. 얼마나 나를 낫기를 바라면 이렇게 주책 없이 그렇죠. 이렇게 와하하 안 하던 짓도 하면서 나를 좀 내 유전자 켜주려고 얼마나 고맙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체면을 어떻게 내 체면을 탁 제치고 같이 하면 마누라 유전자도 활짝 켜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아픈 환자를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도와주고 간호하고 이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동조를 해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제로 동조를 딱 해보면 그래서 같이 이제 웃어주면 그게요, 그게 성의야, 성의. 그래서 그 성의를 표하면 우리 사모님이 아주 감사하게 되고
그렇죠. 그게 감동이 일어나, 감동. 그래서 이 내 체면을 살리기 위하여, 거기에 이렇게 동조를 안 했다. 그럼 내 체면은 살렸지만은, 감동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표현은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어저껜가. 참, 마누라 유전자가 켜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면 참, 참 쪽팔리는 말이라도. 그건 나는 당신 앞에서는 눈을 깜빡이는 시간도 아까워. 눈 감은 순간은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 말하게, 닭살! 그 닭살을 희생하고서라도 한번 해보라. 그때 감동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특히 이 부부간에는 서로 도와줘야 되니까. 내가 닭살 돋는다고 해서 안 한다든가. 그러면 내 닭살을 희생시켜야 돼. 맞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유전자 켜지죠. 그렇죠? 그게 다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앞으로 닭살 돋는 얘기를 더 만들어내야 되겠다. 근데 잘 안 돼. 그래서 정말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옆방에서 와하하하 그다음 시끄럽다 그러지 마세요. 옆방에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도 우리 방도 해. 네. 그래도 시끄럽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분위기란 게 뭐예요? 기는 긴데, 어떤 분리된 어떤 테두리 안에, 울타리 안에만 존재하는 기를 분위기라고 그래. 그래서 이 강당 분위기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당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강의를 듣고 이렇게 박수를 치고 웃고 한다는 게 굉장히 이게 이제 힐링 타임이야. 아, 그렇죠? 힐링 타임. 이게 바로 치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아시겠죠?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정말 비정상적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분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뭐 좋은 거 뭐 이런 것만 먹어서 될까? 자꾸 먹는데 여러분 자꾸 너무 관심을 해. 먹는 거는 이 정도만 잡수시면 충분해요. 제가 이제 음식에 대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강의를 이제 곧 할 텐데 충분해요. 하고 그래서. 특별한 거, 뭐, 먹는 것보다는 결국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생기, 생명, 뜻. 그렇죠.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뜻으로, 영적 에너지로 승부를 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